눈이 자꾸 이렇게 아래로 다운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흰 눈보다 더 많이 보이고 머리는 엄청 커지고. 낭만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오늘도 신경외과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신경외과 신사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숙아에게서 흔히 생기는 뇌출혈, 또 수두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경외과 신사부 박은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미숙아에게도 뇌출혈의 위험이 높은 건지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임신 주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람수로 많이 따지는데 750g 미만에서는 50%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1500g 이상 되면은 10에서 15% 정도면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엄마 뱃속에서 오랫도록 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예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면서 응애 그러면 내약 감정 확 올라가죠. 어디 터지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 와. 그래서 특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네. 우리가 혈액이나 그다음에 영양분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자궁에서 태반을 통해서 네네. 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혈압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에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혈압이 전신혈압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또 혈압을 조절하는 게 이제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이제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나중에 발달하고 교감신경이 먼저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미숙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72시간 안에가 제일 많이 출혈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인 뇌출혈 그러면 빨리 응급실 가서 그렇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숙아 뇌출혈 바로 응급질환이고 또 미숙아에게도 바로 응급치료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이 신생아에서 생기는 뇌출혈은 성인에서 네. 생기는 뇌출혈이랑 조금 달라서 이제 신생아인 경우는 우리 머리뼈가 다 닫혀져 있지 않아요. 보면은 벌렁벌렁 열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네네. 만지면 대천분이라서 여기 네네. 어른들이 옛날에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력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은 하지 않고요. 다행이네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뇌출혈이 생기면서 수두증이라고 머리 안에 이제 물을 만들어내는 부위에 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뇌압이 점점 올라가서 우리가 머리뼈를 팽창시켜야지만 이 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수술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치료를 좀 잘 해주셔야죠. 네. 이거 여의사 씨. 네. 뇌출혈 생겼을 때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덜 침습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치료는 허리 쪽에 바늘로 천선을 해가지고 뇌척수액을 조금씩 빼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뇌에 물이 고이는 것을 조금씩 빠지게 해서 네. 뇌 압력을 떨어뜨려주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런데 출혈량이 많은 경우 또는 뇌에서 척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결국 뇌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방법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막힌 길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이 제일 중요한. 이제 교과서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은 그림으로 보시면 뇌실 안에 관이 들어가 있고 그 네. 관에 연결돼가지고 물주머니 같은 거를 피부 밑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늘로 밖에서 천자를 하면 물이 이렇게 쪼르르 빠지게 돼서 뇌실이 점점 커지는 거를 막아주는 방법이죠. 뇌척수액을 제거를 해주면 네. 다시 정상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고이는 거예요? 계속 고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나중에 아기가 어느 정도 커서 면역 이제 기관이 이제 형성이 되고 전신 마취에서 수술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저희가 뇌실에 있는 물을 복강 배 안에다가 넣어주는 션트라는 발락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거야. 네.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실 안에 있는 출혈을
약을 써서 녹인다거나 하는 치료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뇌출혈을 녹여서 뇌출혈을 빨리 없애주면 수두증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다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봤을 때 아 이거 좀 이 응급상황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수두증이 일반 소아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머리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이제 뇌실이 커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눈이 자꾸 이렇게 아래로 다운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흰 눈보다 더 많이 보이고 머리는 엄청 커지고 그다음에 걷는 게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환자들이 되기는 낫죠. 빨리 치료를 해주면 예후가 확실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수두증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뇌압을 빨리 조절해주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머릿속의 뇌출혈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성장 발달이나 그다음에 수두증을 예방하거나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을 쓸 수도 있고 뇌 내시경이라고 해서 뇌에도 내시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 내시경을 사용해서 머리 안에는 출혈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예후에도 굉장히 많은 달라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하고 수두증 네. 흔하게 생긴다는 거 하는데 좀 예방할 방법이 없나요?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모두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출생률에 비해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확률은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난임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서 오래 못 있고 일찍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더욱이나 이런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품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일찍 나왔다고 하더라도 72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잘 봐서 그런 이제 출혈이 안 생기게 도와주시는 신생아과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겼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저희가 열심히 치료하면 환자들이 멀쩡하게 걸어서 옵니다. 정상 발달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신경외과학에서 야심차게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우리 신경외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바로 신사고.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들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